이 차량은 2003년 현대자동차 에쿠스 차량입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현재 좀 이렇게 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세에서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 각이 다소 안 나오더라도 촬영각이 안 나오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지? 손바닥 자국이겠지? 아, 어제 제가 찍은 건가 본데요.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정확히 하루만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엉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먼저 외형을 한번 보십시오. 쭉 에쿠스 통상적으로 수출이 나가는 차량은 아니고요. 때론 수출 가격보다 폐차 금액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폐차로 많이 가는데 운이 좋게도 수출 목적으로 차량을 매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에쿠스 통상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잘 매집을 하지 않아요. 바이어들도 구입하는 바이어들도 많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에 따라서 폐차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수출이 사실 잡기는 힘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비교적 좀 이른 아침이라 목소리가 잠겨 있지만 그래도 좀 듣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다소 양해 부탁드리면서 지금서부터 2003년 현대자동차 에쿠스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단부 미세하게 범퍼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에쿠스의 범퍼 스크래치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 차량 자체가 뭐 회장님의 차 아니면 뭐 중소기업 사장님의 차 뭐 그 정도 이미지. 아, 회장님은 좀 빼고요. 아, 중소기업 회장님? 중소기업은 회장님이 없죠. 자, 일단은 약간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차다 혹은 뭐 임원급 차다 뭐 그런 개념이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범퍼 스크래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죠. 사실 이게 출고 당시에 출고다니까 2003년이니까 뭐 2004년, 5년, 6년, 7년 뭐 그 사이에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이 됐다면 아마 충분히 수리를 하고 운행을 하셨을 텐데 이 차량은 아마 연식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중고로 헐값에 어떤 사셨던 분이 매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잠깐 해보고요. 자, 전면부 보네트 에쿠스 특유의 마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또 반대로 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돌려도 되고 앞쪽으로 해도 되고 뒤쪽으로 해도 요 밑에 모양은 안 맞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원래 해놓을게요. 자, 전면부 보네트 미세하게 도자기 벗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여기 정도? 이 한 부분 정도 빼고는 이 부분 빼고는 지금 뭐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뭐 외형의 변형이라든가 충격에 의한 뒤틀림 변형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이트 쪽에 고무가 살짝 이렇게 빠져 있는데 살짝 너덜거리긴 해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라이트도 깔끔하고 라이트도 깔끔하고 전면 그릴도 깔끔한 거의 순정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유리 깔끔하죠. 스톤 칩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거나 금이 가는 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말끔한 모습이에요. 자, 에쿠스 역시 에쿠스 하면 대표적인 색깔이 검은색 그리고 아이보리색이죠. 이 친구는 당연히 검은색이네요. 자, 조수석 운전석 측면을 한번 볼게요. 펜더에 콕 하고 찌그러짐이 한 방 있습니다. 어떤 자 닦아볼게요. 닦으면 명확히 보일 것 같아요. 자, 어떤 주먹으로 콩 한 방에 찍힌 뭐 그런 흔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뭐 요 정도까지는 보는데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친구는 열쇠 같은 걸 아주 뾰족한 물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쫙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쫙 거놨어요 지금. 아주 강력한 뾰족한 물체로 날카로운 물체로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쭉 다 이렇게 못으로 가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걸 이제 도료를 이용해가지고요. 검은색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또 메꿔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에쿠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스들이죠. 아마 이 차가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도 다 있네. 이게 어제는 안 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까만색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발라놓은 건데 어제는 분명히 없었던 기스인데 갑자기 시장님 수고하세요. 예, 어제는 없었던 기스인데 갑자기 나타난 기스. 갑자기 왜 나한테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측면
운전석 뒷문은 아, 이 굉장히 많은 문콕이 발생돼 가지고요. 지금 육안으로 다 보이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16각자요. 네. 스마트 등급이면 이제 옵션이 낮은 거죠. 아, 깡통 바로 위에 거고.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색상은 무슨 색이죠? 청색이고, 마지막 저 주행거리는요? 34만이요? 아, 화물차예요? 아, 혹시 저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신 거 없으세요? 오, 그럼 사진을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예,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카톡이 한 30개가 밀려있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빨리, 빨리 찍어야 되는데. 어, 아, 아침에 또. 아, 이 친구들은 왜 배수예진을 치고서 이렇게 내 주위를 배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 주위를 배회하는, 야, 저리들 가주. 야, 신경쓰여서 뭐 하지 못하겠네. 자, 일단 측면, 여기까지 저, 측면, 굉장히 많은 문콕으로 인해가지고 그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볼게요. 범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발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아마 이게 순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체함이 없는 거 보니까 순정 후방 감지 센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뒤에는 뭐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요. 뭐 라이트 아니면 뭐 비상등 아니면 브레이크 등 뭐 그 정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등화 감지 시스템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는 에쿠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 특유의 심벌. 요걸 돌리면 여기 저 트렁크 열쇠 구멍이 있겠죠? 뿅. 그죠? 이런 식. 자, 이런 식으로 열쇠 구멍이 이렇게 파손이 됐지? 열쇠 구멍이 있죠? 이렇게 식으로 열쇠 구멍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원 상태로. 저 친구 뭔데 자꾸 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JS300이라고 모델이 적혀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아랍 친구들의 특징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저 좀 친구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만 통제를 안 하면은 그냥 우리 군대 말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대화를 섞다 보면 어느 순간 짜증이 나고 또 찍는데 계속 옆에서 또 저 이거 하고 있고요. 와이. 아, 친구차? 아, 나 이거 지금 저 유튜브 영상 올려. 유튜브? 유튜브 영상. 그러면 우리 차 있어. 스펙트라. 스펙트라? 그래, 어제 주년 많이 했어. 왜 주년 안 받아요? 캐리 아저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 캐리어가 아닌데. 내 캐리어가 아니잖아요. 차 스펙트라. 스펙트라. 우리 샀어, 지난주에요. 35만원. 근데? 그럼 캐리어 올까요? 차 가져와요. 캐리 아저씨. 아니, 그 저. 저 캐리 아저씨한테 전화 안 왔어? 캐리 아저씨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나 이거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잠깐만. 그럼 빨리 우리 바빠요. 나도 바빠요, 지금. 자, 일단은. 아니, 나 지금 바빠요. 잠깐만. 자, 측면 먼저 볼게요. 예? 아니, 전화 지금 안 돼요. 나 이거 찍어야 돼,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요, 지금. 자, 볼게요. 자, 좋소.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침 일찍 찍으려고 그랬더니 완전 대실패했네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트렁크 쪽은, 그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굉장히 각스럽고, 정말 무슨, 저거죠? 무슨 공구통처럼 굉장히 각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광 같기도 하고. 선생님, 저 통화를 좀 저쪽에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아유, 정신 없다. 지금 세 명이 둘러싸가지고, 아우, 진짜 죽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또 아는 척 하러 왔다. 또 뭐. 아, 저거 솔드아웃. 저 라이팅 솔드아웃 있잖아. 라이팅 솔드아웃. 뭘, 아이, 진짜, 떡이가. 자, 큰일 났다. 이게 수습이 안 되네. 자, 일단은, 조수석 측면을 좀 볼게요. 뒤 텐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역시 이쪽도 뒷 문짝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문콕으로 인해가지고 그 모양새가 심히 불쾌하다, 불편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또 앞에 문짝은 괜찮네요. 이건 신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앞이나 뒤나 다 봤을 때 조수석 뒷문
그 다음에 운전석 뒷문 둘 다 아주 괘씸한 상태로 매우 많은 문콕이 발생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냥 V6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 마음이 지금 일단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 큰일 났다. 카톡 사진이 이제 56개가 들어와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언제, 아, 나름 일찍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자, 하부부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하부부식 안 난다고, 에쿠스는 하부부식 없어요. 부식 나지 않습니다. 그분 어디 갔어요? 자, 저 부식 저렇게 다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는 비싼 차라고 부식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자, 볼트에도 다 이미 부식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스텝은 깔끔하네요. 그죠? 자, 스텝은 여러분만 보십시오. 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데 부식 안 나요? 다 나잖아요. 그죠? 그 경도가 약할 뿐이지 부식이 다 나긴 납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답변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거는 우리나라 차인데 우리나라 싸구려 차랑 외국 비싼 차를 왜 비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비싼 차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데 부식 나 있죠? 부식을 피해가진 않고요. 야, 이런 나사 같은 거 이런 거 참 감성이 없어요. 그죠? 이 비싼 차들도 불구하고 이런 나사 좀 부식이 안 나는 나사로 좀 채용해 주시되 안 나요? 저 샷시 메인 프레임 보이시죠? 저쪽에 뭐 프레임인지 토션반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도 부식이 저렇게 다 발생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다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비싼 차 틀려요. 다 부식 납니다. 자, 이쪽도 다 보고요. 자, 저쪽에 다 부식 나가지고 안쪽에 다 부식 난 것도 보여지죠? 자, 중고차 수출 막중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리플 달아주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된 정보는 잘못됐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자, 보네트 열어서 전면부 사고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네트 사고유물을 먼저 볼게요. 자, 스티커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오리지널 본네트구나 가정화에 접근해 보자고요. 자, 나사선에 망가진 볼트에, 나사선에 망가진 볼트에 닳은 적이 있네요. 보이시죠?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도장이 벗겨짐이 있고 나사선의 망가짐이 살짝, 여기도 나사선의 망가짐이 살짝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본네트가 오리지널이기는 하지만 가히 그 상태가 출고 때 그 상태는 아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던 그 외제차의 본네트와는 틀리게 우리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외국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어떤 분이 리플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강성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딱 그 얘기가 정확히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되게 좀 없어 보여요. 그죠? 자, 휀다 탈부착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굉장히 말끔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선의 벗겨짐, 도장의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이 차량도 뭐 3000cc라서 신차 가격이 매우 높지는 않은 차죠. 그죠? 하지만 당대에 우리나라를 최고했던 대표적인 대형차 클래스의 원탑이었고요. 근데도 뭐 별로 감성 자체가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죠? 이런 헨다의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외제차에 비교했을 때, 아니면 뭐 이런 방음제, 방열제, 뭐 그런 것들 등등등. 오히려 안에 마감재는 에코스보다는 오피로스가 훨씬 더 덕지덕지 더 육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멋있네요. 엔진은 어깨가 무슨 아이언맨 투구를 연상시키는 그런 형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V6 3000이네요. 아쉽게도 무슨 4000cc 넘는 에쿠스를 리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차량을 제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3000cc라 그런 재미는 좀 없네요. 자, 샷시 번호 이쁘게 닦아 놓으셨어요. 36049118, 36049118, 36의 3이 2003년인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에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닦으면 보입니다. 이런 건 딜러분이 이제 닦아 놓으신 거죠. 36049118, 36049118, 36의 3이 2003년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에는 이거 뭐냐면 이거 스트로파죠. 스트로파. 차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 코너링이나 롤링 시에, 하여튼 롤링 시에 안정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스트로파 장치, 뭐 그런 게 배치되어 있네요. 와, 뭐 일단 거미줄도 있고요. 뭐 큰 차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차는 이렇게 뭐 신비롭고 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장치는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보고 있으니까, 맨날 봤으니까 그렇겠죠? 자, 트렁크를 열어서 후면부, 후면부, 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트렁크가, 아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트렁크가 안 열리나 보다. 잠깐만요. 자, 에코스키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스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인증사항이 있으니까 좀 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에코스 순력키입니까? ENG. 자, 트렁크 버튼. 그렇죠. 우리는 항상 머리를 써야죠. 버튼을 이용해서. 와, 진짜 넓게 넓다. 야, 진짜 넓네요.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가 있지? 자, 트렁크 굉장히 거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와, 저도 이거 에코스 처음 열어봅니다. 트렁크. 자. 예전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안 열어봤어요. 저 수출할 때 딜러분들이 차 보내주면 그냥 그 상태로 바이어 보여주고 그냥 수출 보냈거든요. 자, 이거 거는 건가 본데 여기. 아하, 역시 이게 요즘엔 여러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맨날 차량을 본답니다. 아우, 잠깐만요. 이게 시간, 야 잠깐만,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외지차 구조와 거의 흡사한 구조이긴 한데 약간 좀 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없어 보인다?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없어 보이는 시스템으로 일단 거치를 했고, 이 안에는 상당히 예, 안녕하세요. 그렇다. 그다음에 틀라 하지만 자, 이 안에는 출고 당시에 새 타이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겠죠? 자, 주차 한번 볼까요? 주차 궁금하다. 가르쳐 주신 건 제가 응용을 해야겠죠? 주차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차를 왜. 차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이 차. 네? 예,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다. 자, 에쿠스. 이 안에. 사실 레지차는 뭐 특이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에쿠스는 사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굉장히 넓다. 와, 특이한 거 굉장히 넓네. 얘는 뭐지? 얘는 무슨 공구박스가 있고요. 이거 나사를 클르면 이 안에 뭐 이크위먼트 비상장치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설마 아니겠죠? 아, 그리고 저 콩글리시입니다. 저 영어 못해요. 자꾸 영어 잘한다, 잘생겼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민망해 죽겠으니까. 영어 못합니다. 콩글리시 맞아요. 딱 먹고 사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많은 걸 바라서는 안 돼. 바쁜 거 보이시죠? 자, 스파 차고 한번 볼게요. 메커니즘은 정확히 일치하네요. 스파 자국이 배치되어 있고 실리콘 자국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뭐 이 뒤 후반부에도 망치의 두드림이나 강제로 뭐 펴낸 느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 백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파 자국 다 있죠. 스파 자국이 있고 실리콘이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백판 넓은 것만 해.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백판을 안 맞죠? 에쿠스의 백판날도 역시 일반 여타의 백판날과 비슷하게 퀄리티. 아, 잠시 전화한. 여보세요. 예, 사장님. 차량을 지금 인수 받으셨나요? 벌써요? 제가 아직 저 송금도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차주분이 그냥 가시라 그러면 출발하십시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수출 2단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들어오자마자 좌회전의 왼쪽 보면은 간판에 모아자동차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예 사장님 조심히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유리 깨졌어. 일단 유리 깨졌어요. 이런. 큰일 났다. 자, 일단 우리가 트렁크. 이 친구들은 왜 자꾸. 자, 우리 백판들 봤나요? 너무 정신없는 진행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원래 좀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이건 왜 열리지? 도대체 여기는 뭐죠? 이 공간은 뭐지 도대체 이게? 이 동그란 저게 원래 공구가 들어있는 건가? 이게 뭐지? 백판을 볼게요. 기존 여타의 일반 승용차들과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그쵸? 완전 일치해요.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외부의 흔적 찾아볼 수가 없긴 한데, 아 이게 비싼 차치고는 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그냥 일반 차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오히려 보면은 일반 차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느낌이네요. 그죠? 일반 뭐 베르나나 구형 아반떼 XD 그런 거와 접합 부위 만든 형식이 똑같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진짜 정신이 없네. 자, 이 안쪽은 굉장히 광활하네요. 광활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막 저 친구들 막 그냥 사무실 막 지내 사무실 막 드다드득 큰일 났다 이거. 와, 사무실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자,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아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거 키 없나? 그 키요? 이거 차 지금 가져가실 거 아니잖아요. 키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할게요. 네? 그때 할게요. 이거 제 차가 아니에요, 사장님. 예. 아니, 이거 이게 내 차인가? 제가 이 내 차네 이거. 이따가 저 제가. 이거 차장님, 저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 왜냐면,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배려가 살짝 부족한, 그런 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시간 싸움이라 자기네들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통보하는 식입니다, 일 자체가. 지금도 바로 통보를 받았는데. 내 차 아닌 것 같은데. 쟤 또 문 두들고. 잠깐만요. 야, 진짜 이럴수록 침착하자. 이럴수록 약간 침착해야 돼. 잠깐, 키가 또 어디 갔니? 저기 있다. 저기 있고. 지금 사진도 확인해야 될게 한마가지인데 큰일 났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아침에. 야, 너 키는 왜 또, 이게 뭐냐, 이거. 키 보이고요. 배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지 않는, 배터리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서부터, 시트가 너무 앞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전동은 되나? 다행히 전동은 되네요. 자, 미사기 전동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서부터 2003년 에쿠스 실내, 실내에 대해서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약간만 좀 여유를 필게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지금 저희 내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같이 이 에쿠스 사실 보기 힘든 차량이거든요. 제가 사기도 힘든 차량이고 이게 수출로 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 보기 힘든 차량인데 이런 정말 꿈 같은 기회에 이렇게 분주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접이식 밀러 배치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차량들과 거의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이 3000cc다 보니까는 4000cc, 뭐 5000cc, 5000cc가 있었나? 6000cc 뭐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양이 좀 떨어진다. 일반 자동차와 거의 흡사해요. 뭐 풋브레이크 달려 있고 당기면 퉁 빠지고 여기에 뭐 열선 시트, TCS 있고 조명 높낮이. 키 다시 한번 소리 들리죠? 약간 나온다. 약간. 네, 보이시죠? 에어백 볼드라 있고 ABS 볼드라 있고 뭐 등등등. 키로수는 24만인가 25만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자, 에쿠스 특유의 마크가 여기도 배치되어 있네요. 이 뭐죠, 얘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핸들 리모컨 우측에 볼륨 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죠? 이 안에 들은 비상금이? 비상 깜빡이는 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소하지만 어떤 뭐 게이지를 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오디오 장치를 표시해 주는 액정이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 예전에 그랜저 XG랑 비슷한 구조예요. 여기만 딱 보면 그랜저 XG야. 그랜저 XG랑 비슷하게 에어백 배치되어 있고요. 용돌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선바이저가 배치되어 있고 약간 좀 틀려요. 이건 블루투스 장치가 위에 배치된 걸 볼 수가 있네요. ECM 룸밀러 검은색 ECM 룸밀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암레스트가 듀얼로 되어 있네요. 이 안에 시트 체인저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시트 체인저 간단하죠? 누르면, 지금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안 나오네요. 누르면 원래 이 친구가 탁 튀어나옵니다. 시트 체인저가 이 안에 배치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거 하나만 올리면, 잠깐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 오전에 좀, 오전에만 바쁩니다, 오전에만. 전화도. 네, 사장님. 네네네.
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 야, 예, 사장님. 제가 지금 저 영상 좀 찍고 있어가지고 요 끝나는 대로 바로 송금 받기 한 10분 걸립니다.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자, 아, 여러분, 그리고 그, 저거. 이왕 늦은 김에 에티켓 하나만 지켜주세요. 이제 유튜브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제 거래처 사장님들도 되게 많이 봐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도 그 차 보고 영상 저랑 같이 보고 같은 시선으로 저희랑 같이 보고서 어, 아, 그 차 그거 어, 거기 자기가 볼 때 이상 없었는데 어, 진짜 그러네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장님 영상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누시죠. 어,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 욕설 같은 거 특히 어린 분들 욕설 반드시 지양 부탁드릴게요. 자제해주세요. 욕 같은 거 어린이 채널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채널이 아니니까 서로의 분쟁이라든가 서로의 입싸움은 잠시 서로 메시지로 주고받으시고 여기에서는 비교적 그런 일련의 불편한 절차들은 불편한 행동들은 좀 적극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후면부 암레스트에 오디오 시스템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동 시트, 이거 전동 시트겠죠? 전동 시트 되어있고 열선 시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좋아요. 암레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뒤에 스키스루 장치는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봤던 스키스루 장치는 없다. 오, 야 좋다. 마치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는 어떤 기업의 중역이 된 듯한 느낌. 사실 거기까지는 안 와요. 거기까지는 안 오고 거의 그거에 준하는 느낌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차량은 군데군데 이상하게 곰팡이처럼 동굴화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우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와 시트 진짜 좋다. 잠깐만요. 다시 위치를 바꿔가지고 자 회장님 자리 김기사 출발해. 악덕 회장 지금 컨셉으로 김기사 뭐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김기사님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었죠. 대기업 회장님들이 자기네 그 수행 기사분을 막 폭행하고 폭언하고 아 그 정말 아 저 연초 회장님이 하셨던 연초 정말 그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딱하게 그지 없네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의 인격을 갖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천부인권을 타고난 공평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부리고 어우 저기는 또 과도가 들었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물론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살면서 평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건너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서로 평등하다 공평하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못 보여줬어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타게. 자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저거예요. 예전에 그랜저 XG나 아니면은 EF소나타는 거의 흡사하죠. 기어봉 자체가 그죠?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카 오디오. 야 이것도 약간 그랜저 XG랑 느낌 비슷한 감이 있다. 그죠? 그런 게 있고 콘솔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열었었나? 콘솔박스에는 뭐죠? 이야 역시 에코스 취급설명서 보증서. 야 취급설명서는 또 이게 최고네. 무슨 우리 예전에 앨범처럼 두껍게 되어 있어요 표지가 양쪽에. 그죠? 이제 두껍게. 야 이건 또 최고다. 전에 또 면봉 같은 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게 지금 듀얼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옆을 잠깐만요 옆을 여기 열어서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듀얼로 해가지고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옆구리에 버튼이 있어요. 음료수 거치대 좀 약간 더럽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무슨 고속버스에나 달려있을 법한 실내등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외에는 뭐 일단 가죽 시트 굉장히 편해요. 오 정말 놀랐습니다. 저 뒤에 착장감은 예술이에요. 아 그래서 FX 하는구나. 그래서 회장님의 차였구나. 이게 야 여기 누르면 컵홀더에 야 이 회장님의 차면 뭐하냐고 지금 동전 하나가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닫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쉽습니다. 전원만 들어왔다면 이것저것 전기 장치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을 텐데 크락션 되나요? 크락션 안 되죠? 크락션 안 되고 워쉑? 워쉑도 안 되고 아 참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접어야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가지고 다시 찾아오시겠죠? 자 라벨 여기 있네요.
36049111118 36049118 3232 2003년인 거 알고 있죠? 자, 좋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는 오늘 하루를 깔끔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에너지 넘치게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시선을 바라본다면, 아, 저도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기까지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상적인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코글리시 하면서 뭐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창피한 부분도 많고요. 하린이가 아빠가 나중에 콩글리시한 걸 봤을 때 얼마나 무시할까. 하지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냥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그 도전의 결과는 비교적 굉장히 좋았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시작하시고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아, 하루만 있다 해야지. 오늘까지만 계획 잡을까? 이러지 마세요. 생각한 게 있으면 바로 당장 실천하는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이 차량은 2003년 현대자동차 에쿠스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한 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정규입니다.